여섯 번째 세트입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진영 터미네이터 하재상 선수입니다. 정말 하재상 선수가 풍기는 분위기와 아이디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김도우 선수는 아이디가 클래식입니다. 네. 정말 양 선수 분위기 다르죠? 네, 그렇네요. 네, 좀 분위기 전체적으로 다르고 좀 강력한 느낌. 딱 보면서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 루키도 크고 하재상 선수가 등치도 좋고. 남자다 이런 느낌이지. 네, 딱 보자마자 남자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가 참 잘 어울리는데. 네, 그런 이제 두 선수의 좀 상반되는 느낌, 이런 느낌에서 조금 더 좋은 느낌, 클래식한 느낌의 그 테란도 오늘 한번 이기는 경기 보여주겠다. 아, 그러니까요. 김도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테란 연합의 대표인 것 같은 마지막 경기의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뭐 전태영 선수는 같은 태태전이었으니까 그랬고, 이신영 선수라든지 김도욱 선수라든지 테란이 오늘 좀 많이 무너졌어요. 네, 사실 이 맵에 테란이 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순히 저격이 아니라는 뜻이죠. 적을 만나도 상관은 없고 프로토스를 만나도 괜찮다. 네, 이렇기 때문에 출전 빈도수가 테란이 꽤 괜찮은 건데, 지금 막 뚜껑을 열어보면 자꾸 그 테란은 급하고 프로토스는 지키고,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테란이 자꾸 넘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경기 테란 대 프로토스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이번 경기에서 김도우 선수는 뭔가 다를 수 있을 것인가. 네. 하지만 8게임단 입장에서는 다르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늘 해오던 대로 테란이 급하다가 걸려 넘어지기를 바랄 겁니다. 하재상 선수도 8게임단도. 근데 김도욱 선수가 물론 맵은 다릅니다만 정말 공격적인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경기를 지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기들이 더 재밌고. 네.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요 하니까, 그래서 아마 테란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말 이러면서 네, 그 말 듣는 순간 하지만 저 그 말을 들었는데 딱히 그렇게 반박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테란 응원하시는 분들, 원래는 그 작년은 테란 천하였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뭐 사실 한 개 찍어서 네, 몰래 돌릴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 배경을 지었네요. 네, 이거 좀 오랜만에 나오는 플레이죠. 그러게요. 말 그대로 아이디와 딱 어울립니다. 클래식. 네, 클래식한. 네. 네, 스타트 테란 뭐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 역시도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더 초보일 때, 스타트 초보일 때 배울 때 이렇게 두 개의 병영에서 마카리라고 불리우죠. 네. 하나의 병영에서는 불곰, 그 옆에 거에서는 이제 해변 반응로다, 이거 두 개씩 찍는 거. 네네. 네, 이런 걸 정말 시작 첫 빌드로 배웠었는데. 맞아요. 지금도 엇박자로 그런 식으로 전투자 국제 한방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사신을 하나 뽑아내고요. 그리고 전투자 국제는 좀 전에 찍었습니다. 이게 사신이 정말 이 빌드가 성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신이 탐사정이 어떤 지역에도 정찰 못하게 다 막아놔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이 놀랄 때 그때 딱 빈틈을 노려서 한 방에 끊는다든가 뭐 이런 거 괜찮은데, 두 개의 반응로? 와, 이거 불고 한 방 남자의 그냥 스타일 그런 거 보여주겠다는 건가? 뭐 붙이고 있죠? 예. 병영 좀 볼까요 저희? 지금 병영, 예. 그 아래 거? 와, 이거 진짜 그 기술실 진정한 터미네이터 스타일인데요? 예. 네, 온리 불고 한 방. 불곰? 예. 이거는 거의 레더는 빌드가 라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하거든요. 아, 그렇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이런 빌드 저런 빌드 다 기괴한 빌드들 하고 싶은 거 다 나옵니다. 예? 와, 진짜 이거 기상천외한 빌드를 선택을 하면서 전투자극 때 불고 한방 러시. 예? 이게 이 전투자극이에요. 이거 하나 끊고 이거까지 잡고 이거 커요, 이거 커요. 이러고 도망가면 예? 프로토스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그럼요. 그 사이에 김도우 선수 진영 쪽에서 불곰이 차곡차곡 열심히 쌓이고 있어요. 자, 오불곰, 그리고 예? 오불곰 전투자극제 러시. 거기에 충격탄도 눌렀죠. 네.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트렌드 스타다. 예? 와, 이거 네, 무시무시한데요. 야, 자. 클래식하지만 클래식하지만은 않은. 그럼요. 자, 그쪽 예, 유관선 중립 유관선 뚫고요. 들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왜 이 길을 뚫겠습니까? 아, 딴 길로 가야죠. 이 맵을 만들 때 의도는 이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요. 한 명도 사용을 안 했었고. 아, 맵 제작자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 불곰 이하의 유닛들은 여기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와, 센터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좀 볼 수도 있고. 자, 하지만 이제는 돌아서 네. 자극제와 충격탄이 끝납니다. 탐사정이 가는 동안에 봐야 되는데 이거 예? 못 보면 진짜 놀라요. 자, 벌써 턱밑까지 올라왔어요. 자, 김도우 네, 언덕 위에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언덕 위에 막으면 앞마당을 깨고 빠지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손해잖아요, 프로토스가. 미리 보면 역장으로 못 들어오게 판 갈라야죠, 판. 자, 불멸자부터. 아, 불멸자가 세력이 계속 다 잡혔어요. 불멸자만 미리 잡으면 재미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자, 파주기. 자, 주력자 한 개 나왔습니다. 네, 불곰 두 개 더 옵니다.
뒤쪽에 합류가 됐어요. 네, 자, 그래도 자동차만 고! 빨리 불멸차 빨리 와야죠. 빨리 와야죠. 빨리 와야죠. 자, 네. 근데 이걸로 아니요 충분히 자 일꾼들 하나하나 제거. 하지만 자극제를 맞는 것도 본인 스스로에게 상처를 그렇죠, 입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체력 깎여요. 체력 20씩 깎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아픈 일이고요. 그래도 이 테란 또한 정말 많은 걸 걸고 한 거라서 네. 막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피해를 준 느낌까지는 없네요. 맞아요. 아 지금 대단한 이럴 때 막 야 김정민 얼굴 표정 보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 몰입을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파수기 다 잡아준 건 진짜 좋은 거죠. 그럼요. 왜냐면 초반에 파수기는 진짜 여러 가지 자원 수입시킨 건데요. 자 그러면 불공 네 불공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아 체력 많이 빠졌어요. 네 여기서 자극자가 끊기게 되면 추적자가 뒤를 잡기 때문에 한기 내주고 예.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만약 이걸 의도했으면 김도호 선수는 대박입니다. 뭐냐면 네, 체력 있는 불곰을 보내서 그거 잠깐 공격하게 하고 뒤에 아픈 불곰을 뒤로 살리고, 뺐거든요. 예. 왠지 의도는 안 한 것 같은데 네, 의도된 것처럼 연출은 됐어요. 예예 예. 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그렇죠 뭐 예. 좋게 포장해야죠. 아 그럼요. 네. 예.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있고 하재상 선수 입장에서도 진짜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니 감히 날 건드려? 그러니까요. 나 화났어. 거기 벙커 지었어. 난 아래 뚫고 갈 거야. 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래쪽에 돌게 그 벙커 없는 지역으로 가서 뚫어버려도 됩니다. 자 일단 병력은 위쪽에 살짝 그러나 계속해서 이리저리 이동을 네. 시키고 있습니다. 병력 한번 와서 언덕 위에 소환할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흔들고 그런 다음에 불멸자를 통해서 좀 재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무리를 안 하네요. 네. 사실 초반의 움직임들이 하재상 선수가 막 그렇게 무리하게 이런 거 좋죠. 살짝 광전사 두 개 소환했어요. 그러면서 옆집 돌 옆 돌 깨놔야 됩니다. 돌. 네. 자 네. 지금은 중요한 게 돌. 테라는 지금 문제가 예, 지상군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의료선이 늦어서 의료선이 없으면 뭐가 좋냐. 불멸자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쪽 체력 보충 안 되죠. 자, 광전사 두 기 내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 다 깨져요. 돌 다 깨졌습니다. 돌 깨고 이게 막혀도 피해 줘가지고 빠지면 좋은 거잖아요. 네. 이게 막혀도 인구수 이제 트러블 생겼죠.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테란이 겁나서 설마 여기서 막 무서워서 그 아래까지 벙커 막 지으면 진짜 소심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조금 더 대담하게. 대담하게. 예. 이게 자. 허화실을 잘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상대패가 연기인지. 예, 예.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하면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깜빡 속아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 게 예.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뭐요? 해보세요. 워낙 고급스러운 말투만 말씀만 하시니까. 뻥카.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맞죠? 네, 뻥카. 네. 아, 죄송합니다. 강력하네요. 예. 그냥 바로 와닿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아유, 얼굴까지 빨개지고 그러세요. 자, 어쨌든 이제 프로토스 다시 침착하게 전멸 네, 눌러주고 있고요. 네, 그 노리는 만큼 역시 선수들이 그 이렇게 되면 김도우 선수가 참 잘 막았죠. 왜냐면 네. 그 광전사 오는 것도 그렇고 순간순간 대처가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제인 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김도우 선수가 괜찮은 가운데 이 타이밍에 원래 테란이 한번 재미를 보면 그 다음부터 테란이 유리해지는데 네. 요즘 프로토스가 이 타이밍을 너무 잘 넘겨요. 맞아요. 의료선이 어디로 올지 뻔한 거 그거 뭐가 힘들어. 이제 면역이 너무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테란이 흔들기가 안 돼서 그 다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흔들기가 될까요? 자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 됐고요. 역장이 좀 느낌이 드는데 왼쪽 거는 과연 잘 가나서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자, 결국은 역장이 좋은데요. 자 역들 다 끌어먹나요? 좋다 역장. 불멸자가 진짜 이거 제대로 한복했네요. 야, 이러니까 불멸자가 불멸자입니다. 사실 그 불멸자가 진짜 빨리 나온 유닛인데 스타트 모든 유닛 중에서 제가 볼 땐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럼 불멸자를 통해서 결국 잘 견뎌냈고 김도호 선수 왜 마음이 이렇게 급하죠? 오늘 타란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공격하는데 계속 손해보는 본인이 확장하면서 멀티하고 있는데 급하게 러쉬를 가다가 피해를 받고 프로토스를 유리해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패턴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글쎄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뒤늦게 의료선 날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밖에 없지 할게. 그러면서 네. 프로토스는 거기 병력 기다리고 예. 이런 뒤에 패턴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맞습니다. 유리하니까 재련소 두 개에서 기다리면 내가 이기는데 네. 조성호 선수 이 방금 말한 건 명언이에요. 기다리면 이기는데 네. 예. 그 원래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스타원 최고의 명언은 네 테란 헤라예요. 네 예전에 그 프로게임 은퇴하는 선수도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테란 하세요. 네, 테란 하세요. 후배 게이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테란 하세요. 뭐 그런 것처럼 네 조성호 선수도 이거 명언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키면 돼. 예. 네 뭐 안 싸우면 되지. 그렇죠. 자 그리고 확장기지 일단
사령부 내려 앉은 것까지는 봤습니다. 역시 하재상 선수도 예, 멀티하고 있고요. 테라는 공이 아픈 빠른데 방위력이 너무 늦어요. 네. 원래 이 업그레이드가 되지면 진짜 아픈 건데 이 정도 시간이면 이 프로토스가 만약 3, 3업 프로비에요. 예, 그런데 테라는 공이업 방위력 끝나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차이 많이 나 많이 벌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면 진짜 유령 만화야 겨우 극복이 가능한 건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앞서서 이신영 선수의 경기 보니까 아. 야, 진짜 테라는 컨트롤을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더더욱 들었습니다. 아 참 그러면 테라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인 거잖아요. 참 속상하네요. 자 그러니까 김동우 선수 조금 더 침착하게 지금은 싸울 때 아니고 일단 아 홍구환 예. 골드멀티 가져가면서 조금 더 체제를 갖춰야죠. 네, 결국에 유령. 한 번은 흔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황금 강물을 가져가면서 황금 광물이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렇죠, 숙제를 강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광물 할 줄 압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거신까지 나오고 테란, 프로토스가 슬슬 테란이 짜증나 할 만한 3종 세트 하나씩 다 갖출 만한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네. 네, 전멜로 뒤로 빠지고 터미네이터 하재상 오늘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하재상 선수가요 지금까지 2패잖아요. 네. 주장은 딱 맞고 새 시즌인데 주장이 언제 주장이냐. 일단 승리 딱 하고 내가 주장이야. 이래야 주장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선수분들 회의합시다 하고 모아놨는데 1승 5패 했어요. 말을 하면서 힘이 안 실립니다. 아 그럼요. 왜냐면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회의 같은 거.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이럴 때 좀 하재상 선수가 좀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제 프로토스는 업그레이드만 3, 3업 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 고위 기사도 나오죠. 네. 타이밍을 그 전에 잡아서 피해를 주거나 3, 4업이 되기 전에 프로토스가 네,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건 테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병력을 약간 모았는데요. 자 그러나 초반부터 나왔던 해병 불공 그 체제 그리고 이제 유령이 약간씩 섞이는 조합입니다. 자 그러나 프로토스는 네. 이제 강력한 조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네 지금 테란 김도우 선수가 멀티 하나 추가했거든요. 네. 오 일단 이거 일단 살짝 한번 찌르기 네. 아빠요 그냥 아 그러네요 그냥 태우지도 않고 갑니다. 네 지금 멀티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야 돼요. 왜냐면 김도우 선수는 멀티를 이제 하나 했다라는 건 멀티하면서 공격을 갔는데 그 공격으로 못 끝내면 그건 테란이 못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멀티하면서 두 가지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중간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지키겠다라는 생각에 김도우 선수인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계속 테란이 넘어졌었거든요. 김도우는 남다른 유령 컨트롤 네 그리고 거신 대비해서 딱 맞는 알맞은 바이킹 수를 보유할 것인지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할지 이번 경기 한번 재밌게 볼 수 있겠네요. 그 그러네요. 자 김도우 아 3억 장기지까지 가져가면서 팔가스 일단 저 뭐 전초전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자 네. 그런데 프로토스 능력이 내려요. 공일업 끝났고 프로토스 몇 업이죠? 3,2업 됐나요? 자 프로토스의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3,2업 업그레이드 두 단계 차이. 예. 자 그런데 유령 어디서 유령 있었는데 유령 어디십니까? 유령 유령 싸움 끝나고 올 거예요 유령. 유령 어딨어요? 눈에 눈에 앞으로 이제 와서 뭐합니까 유령. 아, 한 박자 든다요. 그쪽에 거실 한 개 더 치다 한 열 박자 늦었어요 유령. 야, 그러면 그 전에 해병들이 높지요. 아 세상에 마법소사. 아 너무 늦게 왔어요. 오늘 뭐 상담인데 지금 게시판 테란분들 흥분했습니다. 네. 네 상담해요. 네 그리고 와 터미네이터 하재상 진짜 한 방에 상대방 예측 못할 때 들어가서 유령이 2회패 한 방도 못 쓰고 지금 전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비백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아이비백 지금 지켜드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주대가 하재상 아이비백 터미네이터 하재상 돌아왔습니다. 아, 자 이번 한 방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타를 네. 예, 입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렇죠. 그래도 빼앗았어요. 네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 차이 나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네요. 광전사의 이름보다도 광전사 이름 좀 약해요. 질럿에 비해서 임팩트 약합니다. 네. 사실 광좀비 강력한 느낌이에요. 광전사가 안 죽으니까 광좀비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싸움 좋아요. 자 업그레이드 지금 인구수는 한 30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뒤쪽에 불멸자 하나 끊고요. 아 프로토스도 2업이었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업그레이드 잘못 봤었네. 어쨌든 네 지금 그 멀티저 하나를 더 지키지 못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고 여기서 하재상 선수도 다 추가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진 않았기 때문에 자원이 막 엄청나진 않잖아요. 네. 축적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더욱 한번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김도우 선수. 네. 위쪽에 멀티를 이제 가져가거든요. 시간은 20분 딱 지났습니다. 네. 행성 요새가 진짜 마지막 희망이네요. 아직까지는 공격적인데 역적 돌 뚫고 네 여기 다시 한번 힘을 주는데요 하재상. 네 이러면 테란이 받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데
고위기사의 폭풍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사이사이에 껴서 싸우게 되면 테란도 그래도 그나마 좀 견딜만 한 거예요. 네. 자, 바이킹이 있어요. 지금은 바이킹도 있고, 그런데 앞쪽에 직접과 내기. 네, 이번 EMP 좋았습니다. 예. 정말 광란사 그 모에 있는 딱 중앙 지역에 EMP가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토스도 좀 놀랄만한 EMP였고요. 그럼요. 어떻게든 싸울 때 상대방을 좀 약화시키는, 자, 테란도 그런 무기는 있잖아요. 네, 한방 최대한 잘 싸우기 위해서 달려드는 건 글쎄요. 넓게 펼쳐서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거죠. 그렇죠. 자, 광란사들은 앞쪽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유인했는데 바이킹 숫자가 네, 유인은 했어요. 유인은 했는데 네. 유인만 했습니다. 그러게요. 녹여줘야 되는데 녹여줄 경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와, 야, 이대로 그냥 쭉쭉쭉 되나요? 탈게임단도 이번 주는 준비 많이 했네요. 그렇네요. 예, 지난주 4대0 패배, 4대1 패배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선수들이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난 시즌 세 번 만나서 세 번 다 애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STX 이번 경기 네 번째 대 네 번째! 네, 주제! 이러면 8게임난도 STX에 비해서 밀릴 게 없죠. 그렇죠. 충분히 STX에 비해서 에이스는 동등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정말 8게임다 크리퍼 STX. 야, 징하다 징해. 아마 그럴 겁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까지 네 번 만났는데 네 번 다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아요. 야, 특히나 주장 하재선 선수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주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만큼이나 정말 오늘 터프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1승 챙겼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여섯 번째 세트에 나서는 선수가 나와서 애결까지 연결시켜줬다. 그게 또 주장이었다. 할 말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요즘 유행이 말이죠, 프로리그에서. 6세트 나온 선수가 이긴 다음에 7세트 나와서 끝내버립니다. 아, 그렇죠.